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사도세자 누나 화엽옹주가 알려준 K뷰티의 뿌리. 화엽옹주의 무덤에서 작은 청아백자 12점이 나왔습니다. 크림과 미안수, 분등 고인이 생전에 쓰던 화장품이 담겼습니다. 화엽옹주는 용모가 뛰어났고 효심도 깊었다고 하는데요. 왕실의 화장 문화, 우리 K뷰티의 뿌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식 하기 전부터 화장했어요. 그때는 하이라시, 김혜수 씨가 굉장히 유행하던 때여서 눈썹 라인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웠죠. 닭뼈슬 머리. 닭뼈슬 머리 아니? 아, TV에서 봤어. TV에서 봤는데 나는 했던 사람이야. 친구들끼리 더 높은 사람이 그날 우승한 거야. 자존심 싸움이었어. 만리장성처럼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다녔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게 돼서 배운 게 내추럴한 화장인데 입술만 빨갛게. 나중에 제가 요지야마모토나 꼼데게로송 옷을 즐겨 입게 되면서 레드 립스틱에 샤넬 44번, 14번을 20년 가까이 썼는데요. 처음에 요지야마모토 옷을 즐겨 입었을 때에는 거기다가 브라운 아이섀도우를 잘게 빠서 같이 섞여가지고 흑빛 같은 레드를 바르고 다녔어요. 지금 보면 깜짝 놀라죠. 그때는 클럽이 아니라 나이트클럽 문화였는데 나이트클럽에 가면 아무도 저한테 부킹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의자에 앉아서 수박을 먹었어요. 그런 메이크업도 하기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구찌가 그때 한참 유행하고 그럴 때여가지고 한혜연 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두꺼운 라인을 그리고 다녔는데, 안 지워지는 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일찍부터 제가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면 화장품에 많이 썼던 편이에요. 그래서 젊은 나이부터 제가 번 돈으로 풀세트 사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디 출장 갈때그 무거운 걸 도대체 왜 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과시죠, 과시. 샤넬 촤 14가지 라인. 너무 기분이 좋았죠.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고 싶은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정말 한국이 더 궁금해서 횡단, 종단으로 계속 차를 몰고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제품도 한국 제품으로 눈을 돌렸던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장인들, 한국에서 자신의 꿈과 열정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을 쫓다 보니 한국 브랜드들을 선호하기 시작을 했고, 마침 그때와 맞물려서 시에나 밀러라고 주둘로하고 한참 사귀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스타일리쉬한 사람이었었는데, 아모레퍼스픽 쇼핑백을 들고 다니면서 폭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간단하게 말하기에는 참 많은 노력들과 많은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브랜드들, 그리고 세계에 숨어있는 장인들을 많이 많이 응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잘 사용하는 제품들 오늘 소개해 볼까 해요. 스킨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스킨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몇부터 몇 나이까지 다 쓰거나 그랬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스킨은 좋은 걸 많이 쓰는데 플레드보라던가 산타마리아 노벨라, 설화수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발견이었어요. 엘렌실라 홈쇼핑에서 발견했고,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달팽이 크림이 한참 우리나라에 인기였을 때 소비자연맹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곳만 85% 이상인가 달팽이 원액을 사용 하고 있었던 걸로 해서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했고요. 저는 이 제품이 굉장히 저한테 잘 맞아서 어떨 때는 스킨도 안 바르고 이것만 처닥처닥 바르고 자면 아침에 촉촉 촉촉 내 피부는 꿀이에요. 어떤 분들은 되게 끈적거린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발라놓고 메이크업하고 그러면 싹다 스며들어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콜라겐 토닉이라고 해서 저는 토닉은 잘안 사용하는데, 요즘에 제가 그 레이저 쏟는 마스크라던가 마스크팩 하기 전에 얼굴 닦아내는 용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저 이거 굉장히 좋아요. 라벤더 미스트. 이분은 거의 곤충학자, 식물학자처럼 연구를 하시는데요. 이 라벤더 미스트도 다른 곳에 비해서 향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엘렌실라는 기본 스킨으로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요즘에 제가 한동안 사용했던 게 AHC 많이 사용했어요. 이거는 정구호 선생님 라인이에요. 정구호 전무님이 디자인을 또 이렇게 해줬어요. AHC 같은 경우에는 리얼 아이 크림 포 페이스예요. 이거 정말 신박한 것 같아요. 운동 다닐 때, 여행, 출장 다닐 때 이거 하나로 그냥 바르니까 아주 좋기는 해요. 그래서 꽤 신박하게 사용했던 제품인데, 편해서 썼지 노화 방지거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쓰고 있는 게 센테리안 동부제약 거예요. 이게 병풀 추출물 58%가 함유가 됐대요. 센테리안이라고 해서 마데카 크림인데 이거는 마데카 퓨뮬러 동국제약 주식회사예요. 동국제약에서 이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는 오히려 AHC보다는 센테리안 24가 더 촉촉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름 개선, 안티윙클, 화이트닝, 리프팅, 너리싱, 모이스 이게 다 된다는데 정말 될까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에 스킨 하나 바르고 이거 하나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에요. 이 제품 아주 추천하고 싶어요. 라곰. 라곰은 특히 폼 클렌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라곰의 클렌징하고 이 제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순하고 모던한 질샌더를 입는 여자들이 쓸 것 같은 그런 라이프스타일 코스메틱 브랜드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고원의 원장님이 여기에 자문을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삶의 균형이 중요한 듯 피부의 건강한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라곰은 스웨덴어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딱 좋은 적당함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름도 굉장히 잘 지었고요. 수분력도 좋고 하는데 여기 미스트하고 자외선 차단을 사용하는데 특히 여기에 파운데이션 퍼프를 사용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다 얼굴이 요즘에 뭐 했냐고 그런 말을 들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개발을 하다 보니 안에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라곰을 다 써서 없는 동안은 파머시 제품을 사용했어요. 전 파머시가 미국 제품인 줄 알았어요. 이거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어떻게 이렇게 패키지 디자인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패키지 디자인을 얘기한다고 치면 혁슬리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혁슬리야말로 미국 제품인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가 뷰티하고 푸드 쪽에 얼리 아답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혁슬리를 어디서 사와가지고 혹시? 이거 너무 좋다. 저희 엄마가 가져왔는데 패키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 특히 저는 이 마스크팩을 진짜로 좋아하는데 제가 마스크팩 얘기 옛날에 했죠? 이게 툭 터지면서 이 기름이 이렇게 밑으로 사실 폭소리가 나는데 안 나네. 이건 선인장으로 만들어서 향이 진짜로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촉촉하고 가벼워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헉슬리 제품 진짜 좋아해요. 춘천에 있는 테라로사라는 카페가 양평에 생겨서 장안의 화제였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리안 네이처 매장이 있어요. 너무 예쁘다. 꼭 무슨 일본의 매장 같냐고 딱 들어가 보면은 이영애 씨가 쌍둥이 아이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 있고 리안 네이처 마스크팩 이렇게 판매를 해요. 내 몸에서 이런 향이 계속 났으면 좋겠어요. 인위적인 멋있는 향이 아니라 내 몸에 잔뜩 식물을 지디겨서 내 주머니나 몸속에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주 푸릇푸릇하고 들꽃 같은 냄새가 나는데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병풀 추출물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화학 방부제와 화학 성분이 일절 없는 100% 식물 성분과 순면 시트만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동백꽃, 페놀산, 항상 성분인 동백꽃이 들어가 동백꽃으로 많은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제품은 안 써봤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리안네이처의 마스크팩 추천해요. 그리고 그라운드 플랜 화장품 제조업자는 이지코스텍이에요. 레디언스 시너지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버지니아 풍년화 갑각류의 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 성분하고 병풀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네요. 그라운드 플랜도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좋은데 저는 정말 이 집 거 추천하고 싶어요. 벨비조는 진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써왔어요. 씨탱글 생다신마 이거 진짜 좋았고 아이 마스크도 있어요. 아이 마스크팩 그거는 진짜 쉽게 해서 저는 여기에 다 붙이고 자기도 해요. 요거는 은유리인데요. 이거는 댓글들이 좋아서 사봤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모던하잖아요. 저 사실 오늘 고른 것 중에서는 디자인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냥 제품만 좋은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도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하나 소품들이 예쁠 때에는 자연스럽게 인테리어가 되더라고요. 은유리 제품의 경우에는 순하고 일단 향이 진짜 좋아요. 어떤 댓글은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 향 때문에 세수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고. 저는 리안네이처의 향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헉슬리와 리안네이처, 헉슬리의 향이 저는 갑인 것 같아요. 은유는 젊은 사람들이 썼을 때 되게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잘 지워지는 편이에요. 가볍게 잘 지워지고 눈 마스카라는 잘 안 지워져요. 저는 마스크팩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 또 이런 스킨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리고 바디로션 같은 경우에는